탁. Lección 19. 19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과에서는 이제 Einladung, 초대하고 그다음에 초대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고 또 초대해서 이제 가서 그 선물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그 대화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해 보죠. Der Film war sehr interessant, nicht wahr? 영화 아주 재미있었지?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Der Film war sehr interessant. war sein 동사 과거였죠. 그래서 영화가 아주 재미있었어. nicht wahr? 그렇지 않니? Ja, der Film war sehr spannend. 그래, 영화 굉장히 재미있었어. spannend, 흥미진진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화가 아주 흥미진진했어. der hat mir gut gefallen. 영화 아주 마음에 들었어. der, 영화가 남성이니까 der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썩 마음에 들었다. der hat mir gut gefallen. Gehen wir noch in ein Café? 우리 또 커피 마시러 카페에 갈래? 그랬죠. noch 한 것은 이제 영화 봤고 그 다음에 더 이런 의미로 우리 지금 카페에 좀 갈까? Darf ich dich einladen? 내가 초대할까? 자, Darf ich? 내가 초대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봤지만 이것은 허락이라기보다는 이제 공손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 초대할게. 그냥 Ich lade dich ein 이렇게 써도 되죠. 현재형 써서 Ich lade dich ein. 여기 이제 조금 공손하게 Darf ich? 내가 초대해도 될까? 그렇게 물었고요. Ja gern, aber ich kann leider nicht lange bleiben. 그래 고마워. 그래 내가 기꺼이 갈게. 그럴 때 이제 초대했을 때 응할 때는 이런 식으로 Ja gern 하면 되는 거예요. 파티에 올래? Ja gern. 그렇죠? 그래서 기꺼이 갈게. Aber ich kann leider nicht lange bleiben. 그렇지만 leider 유감스럽게도 오래 있을 수는 없어. 그랬죠? leider nicht lange 오래 머무를 수는 없어. 그래서 ich kann nicht 할 수는 없어. Ich möchte heute früh ins Bett. 오늘은 일찍 잠자리에 들고 싶어. 그렇게 얘기했네요. ins Bett 잠자리에 들다. 어떤 동사가 생략일까요? gehen 동사죠. Ich möchte früh ins Bett gehen 인데요. ins Bett만 가지고도 잠자리로 방향을 의미했기 때문에 가고 싶다는 의미가 살아나요. 그래서 gehen을 생략한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은 früh 일찍 잠자리에 들고 싶어. 자고 싶어. 왜냐하면 Ich muss morgen früh aufstehen. 내가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하거든. 그랬죠. Ich muss morgen 내일 früh 이런 시간에 aufstehen 일어나야 한다. Ich muss morgen früh aufstehen. In Ordnung. 그래 그러자. In Ordnung. Alles in Ordnung 그랬죠. 아까는 그 지난 과에서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도 In Ordnung. OK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래 좋아 이런 뜻이죠. 자 2번 가볼까요? Ich möchte euch zu mir einladen. 예, 이건 이제 정식으로 초대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초대하고 싶어 그랬는데요. zu mir건 뭘까요? 내게로 그러니까 내 집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euch 너희들을 zu mir einladen 내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 그냥 너를 초대하고 싶어. 그러면 euch 대신에 du 이 사격 dich 들어가면 되죠. 누구를 어디로 초대하다 이렇게 써요. einladen 사격. 그래서 euch 너희를 내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 Oh yeah, danke schön. Wann denn? 언제? Könnt ihr am Freitagabend gegen 17 Uhr bei mir sein? 너희들 Freitagabend 금요일 저녁에 gegen 17 Uhr 저녁 5시쯤에 내 집에 있을 수 있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올 수 있는데 이제 그때쯤에 우리 집에 와서 도착해서 거기 있을 수 있니?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내 집에 올 수 있어? 그렇게 zu mir kommen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쯤에 있을 수 있니? 라는 정확한 표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könnt ihr am Freitagabend gegen 17 Uhr bei mir sein? 내 집에 있을 수 있겠어? Essen wir zusammen zu Abend. 우리 함께 저녁 식사하자 그랬죠. zu Abend essen. 저녁 먹다. 수거죠. zu 뒤에 관사 안 붙어요. zu Abend essen. 점심 먹다. zu Mittag essen. 예, 앞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저녁을 먹자. Okay, wie kommen wir denn zu dir? 그러면 우리 너한테 어떻게 가면 되는데 wie kommen wir? 우리 어떻게 가니? zu dir. 내게로. 그래서 너한테 어떻게 가면 되는데 Ihr könnt die U-Bahn nehmen. 너희들은 지하철 탈 수 있어. 지하철을 타. Steigt an der Station Friedrichstraße aus. 예, Friedrichstraße라는 그 스타지온에서 내려라 그랬죠. aus. Steigen, 내리다. 분리동사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존칭 Sie에 대한 명령, Du에 대한 명령 여러 번 나왔었고요. 요거는 너희들, Ihr에 대한 명령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끝나갈 때가 되니까 이제는 정리를 해두셔야 되죠. 2인칭. du, ihr, 존칭 sie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따라서 명령형이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존칭 sie는 steigen sie aus가 되겠고요. 내리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너 내려라 그럴 때는 어떻게 썼나요? steig aus.
그렇죠? 어가 안 쓰고 두는 안 쓰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Steigt aus, 붙이는 원래 형태 쓰고 이어는 안 쓰고. 그래서 내려라. Steigt aus. An der Station Friedrichstrasse. Friedrichstrasse라는 정거장에서 내려. Da hole ich euch ab. 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abholen 할게. 역시 분리동사죠. abholen. 영어의 pick-up 같은 의미예요. 사람을 가서 데리고 오다. 아니면 우체국에 가서 소포를 찾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abholen. 그렇죠? 누구를 가서 데려오다. 어떤 물건을 가서 찾아오다. hole ich ab. 다 나왔기 때문에 도치했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abholen 할게. 그랬어요. 그래서 Bahnhof나 Flughafen. 여기라든가 그다음에 Flughafen. 공항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데려올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공항에서 abholen 할게. Ich hole dich am Flughafen ab. 또는 vom Flughafen ab. 공항에서 내가 너를 데려올게. 그렇게 얘기하죠. 자, 3번 가보겠습니다. Hast du am Sonnabend Zeit? Sonnabend,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시간 있니? Kannst du mir kommen? 내 집에 올 수 있겠어? 그랬죠. Kannst du zu mir kommen? Ja, da habe ich Zeit. Warum? 그래. 나, 그때 내가 시간 있어. 왜 그러는데? Ich habe Geburtstag und mache eine Party. 내가 생일이야. 그래서 파티 열거든. Ich habe Geburtstag. 생일이다죠. 나는 생일이고 그래서 mache eine Party. 파티를 열어. Ich komme gerne. 기꺼이 갈게. Wann fängt die Party denn an? 파티는 언제 시작하니? 내는 별 의미 없다 그랬죠. 의문문에서는 대체 뭐 이런 부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크게 의미 없고요. 파티는 언제 시작하니? 그러면 언제? Wann fängt die Party an? 분리동사죠. 또는 beginnen이란 동사 쓰면 wann beginnt die Party den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beginnen은 그 분리하지 않으니까요. wann beginnt die Party? wann fängt die Party an? anfangen, beginnen. 6시, 6시 시작이야. bring deine Schwester auch mit. 네 Schwester도 같이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했죠. mit bringen. 같이 가져오다, 지참하고 오다, 데려오다 이런 뜻이에요. bring, mit.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do에 대한 명령이죠. bring. 존칭이면 bring and sie. 너희들이면 bringt. 이렇게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니까 여기는 bring. bring deine Schwester auch mit. 내 여동생도 함께 데려와 그랬죠. Ich glaube, sie kann nicht mitkommen. 아니, 내 생각에는 걔는 같이 못 올 것 같아 그랬네요. mitkommen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랬죠. Sie hat am Montag eine wichtige Prüfung und muss viel lernen. 걔가 월요일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하거든. 그랬어요. Sie hat am Montag eine wichtige Prüfung und muss viel lernen.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대를 했을 때 뭐 고맙다고 가겠다고 하면 Ja, danke. Ich komme gerne. 예,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언제 언제 같이 식사할까요? Ja, gerne. 예, 기꺼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Tut mir leid. 죄송하지만 Da habe ich eine andere Verabredung. 그때 제가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라든가 또는 Da habe ich etwas vor. 그때 이미 schon etwas 뭔가가 예약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거절을 그 정중하게 하셔야겠죠.